잘 배웠죠?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가라는 뜻은 아닌데. 아닌데? 와, 신기하다. 저는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일단 수호의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수호의 취미 중 하나인 그 주짓수 도장에 와서 주경이랑 주짓수 도장에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두근두근 데이트를 하는 신입니다. 주경이에게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업어치기가 뭔지, 매던치기가 뭔지. 또 뭐 있죠 형? 기술 뭐 있죠? 조르기? 조르기? 조르기가 뭔지. 관절 꺾기. 관절 꺾기? 관절 꺾기가 뭔지 제대로 한번 누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근데 밖이야? 혼자? 그럼 여기도 올래? 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은 풀리던 것 같아. 여지 없지. 저녁으로 감자탕을 먹었는데. 와. 틀렸어요. 나 주영이가 오면 업어치기와 매치기와 조르기와 집어 던지기와 안바와 제가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포츠니까 스포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한신 찍고 지금까지 쭉 많이 쉬었어요. 제가 한 번에 많이 좀 피곤했을 텐데 잠을 정신 확 들게 해보겠습니다. 기술 좀 배웠어? 아니요. 어차피 배우는 거라. 수호가 알려준 게 없어. 내가 약간 개싸움을 생각하고 왔어요. 오늘 아까 이내 물에 내려 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했어요. 우리 포스터 오마이 살려. 주짓수가 뭔지 알려줄게. 기술의 힘이 뭐지?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죄송해요. 신나가지고 혼자. 아침에 굿즈 찍고 푹 쉬었지? 좋아, 좋아. 컨디션 좋아. 이제 매달 90분 됐어. 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풀리던데. 근데? 어떻게 하는데? 이곳에 뭐지? 형님, 맞아 안 되지. 나도 촬영용 주짓수 만들어가지고 몰라. 뭔데 어떻게? 촬영용 주짓수? 보여줄까? 진짜 무섭다. 이거? 잡고. 어깨를 누르는 거죠? 네, 어깨. 어깨를 누르는 생각. 무릎은 배를 눕는다. 무릎은 배. 그렇죠? 오른쪽 무릎 감아서 무릎 벌려서 너가 삼계탕 목을 이렇게 잠겨. 발대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무릎으로 배를, 무릎으로 배를 눕는다 생각하고 목을 조른다 생각하고 반대도 똑같이 옆살 잡아. 옆살 잡아. 그러면 옆살 잡으면 안 넘어갔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약간 내성적인 트랙에 멜론 넣었다. 됐다. 맞죠? 이건 저의 브이로그입니다. 수호의 어버치기 어땠어요? 저 잘 가리키죠? 네. 저 잘 배우죠. 영혼이 없는데? 아니 저 잘 배우죠.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잘 하는데 저 잘 배우죠. 알았어요. 아무튼 저희는 제가 뭐 어버치기와 오늘은 무슨 신이죠? 주짓수를 알려주는 신인데 주경이에게 주짓수를 가장해서 약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어버치기 하고 싶어요. 오늘 저 어버치기 하려고 우자탕을 되게 든든히 먹고 왔다는 소문이 들어요. 아니 매치기. 아 매치기? 아니 쪼르기. 쪼르기. 관절 꺾기. 오늘따라 되게 신났더라고요. 잘 조르고 싶어서. 아니요 그냥 아무튼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이거 나 브이로그야. 아 나 그럼 갈게. 아니 가라는 뜻은 아닌데. 너의 브이로그 있다. 언제 서 있을 때요? 아 서 있을 때. 이따 만나요. 네. 브이로그 갈게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일단 있으면 자, 스탠바이 갈게요. 지금 하고 있다. 자, 배운 걸로 배운 동작을. 뭘 가르쳐줬어? 그치. 아, 아니다, 아니다. 잊어먹어. 나 오늘 해볼게. 여기서 잠깐 써버리고요. 동작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섰을 때, 와있을 때, 대사할 때만 좀 발사하시면 돼요. 네. 잘했어. 저기 수호 쪽으로 갈게요. 되는 건가? 네, 두 명. 주짓수를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셔야죠. 질문? 제일 배우고 싶은 동작이 뭐였나요? 저요, 목조르기요. 배우고 싶어요? 네. 제가 시도할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야? 있어요. 그 이동민 씨라고 제 사적으로 아는 친구도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쉽게 안 당해요. 아닌데? 나 되게 쉽게 당하는 제 아는 동생이거든요. 그분이 힘이 좀 세거든요. 아 그분이세요? 그럼요 알죠 친해요. 친해요? 네. 저 원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분이랑은 좀 친분이 있어요. 사람 괜찮은가 봐요. 근데 한 번 어떤 거야? 이동민 씨랑 어우, 너무 괜찮죠? 망사수가